이거 먼저 신고 핸드 가지고 잡아가라겠는데도 잡아도 안 가고 이걸 또 발빠르다 해서 놓쳤다고 냈었고 아휴 동물보호협회에다 전화하면 뭐 할 거냐고 잡아도 못 가는 거 겁나 빠르다고 놓치기나 했었고 얘 놓친 게 여기 또 와 있네 이거 어쩌냐고 이거 에이, 이거 어찌 할 거요 6시간 만에 와가지고 놓치고 가고 또 저기 또 도망가네 유유유 또 사라지네 참. 왜 우리 집 주위에서만 뱀도냐고 이거 이제 옆집으로 가네 왜 이 주위에서만 맴돌죠? 여기에 먹거리가 많은가? 네? 저기 아예 그냥 자리까지 만들어놨네 어? 자기 잠자리까지 다 만들어놨어 저기 엄마는 네, 저기서 아예 그냥 살라고 와 저렇게 지금 먹고 있네요 지금 또 고양이를 지금 110번이다 전화했더니 119다 전화를 하래요 119에다 전화했더니요 120번으로 전화해요 120번이다 전화했더니요 뭐 이쪽 뭐 예산 뭐 동물센터인가 보호센터인가 뭐 거기로 또 연락을 해준대요 전화도 안 받아요 이거 내가 저거 총으로 쏴서 죽이면은 불법이고 이거 야생동물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연락도 안 돼요 지금 참 이 대한민국 제갈이 아픈 나라네 이 나라 와 진짜 저 피부병 걸린 거 보이시나요? 저 지금 뼈채 지금 씻고 있네 뼈채 뼈채 씹어먹고 있어 예. 네. 저 방 가져와 아니요 아니, 내일이나 이따가 엄마 이거 봐요 안 보이나 집안에서? 예? 예? 예. 여보 참 먹고 있잖아 어? 뭐 먹고 있잖아 얘 얘가 제대로 잘 먹어 한 시간 걸린대 그런데? 한 시간 잡으러 온대야 저거 밤 갖다 넣어 일단 내일이라도 할게 내가 아 저 짱나 지금 하라고? 그럼 저거 병원에서 열을 나가 내가 이따가 어차피 또 와야 돼. 나 일단은 좀 저거 하고 올게. 뭐 먹어? 고양이 잡아서 먹는 거요. 얘가 배도 잡아먹어. 배도 잡아먹는다고. 와, 이렇게 지금 고양이. 고양이를 지금 뼈만 남겨놓고 싹 다 잡아먹고. 또 저기서 지금 어디 가지도 않고 네, 지금 동물협회다 지금 또 전화를 했어요 두 달을 내비두래 너무 빨라서 못 잡는다고 네? 제가 저 병들어서 저러고 있는데 제자한테 물리면 저 광견병부터 해서 이게 엄청 위험한데 네, 동물병 저기 어디야 구조협회 지금 110번이다 또 얘기했더니 두 달을 내비두래 얘 너무 지금 무책임한 것 같아요 지금 네, 우리 정부 기관이 그래서 이거 오치게 할 거냐고 이거 문제 생기고 동네 개라도 물어 죽이고 그럼 오치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뭐 지금 다른 전화번호를 또 하나 준다 해가지고 일단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저기 제 야행성이거든 너구리가 지금 저기서 지금 봐봐 지금 저렇게 둥지 틀어놓고 저기서 자빠져 자고 있다니까요 에? 어제 놓치고 나서 난 또 어디 간 줄 알았어 사람이 튀겨놓으면 원래 가거든 갈 데도 없어? 얘 여기 있어 뭐 먹거리가 많아서 안 가나 얘 왜 이러냐고 얘 뱀을 패지겨서 그런가 얘 어쩐 일이야 저 자빠져 자고 있네 아 사람 죽었다 아
아, 지금 거의 다 지금 오고 계시대요. 신고해가지고선요. 지금 예산 야생동물협회에서 지금 거의 한 시간이 다 됐거든요. 지금 이제 신고한 지가. 얘가 이제 또 위치를 바꿨어요. 아, 이놈 계속 얘 찾으러 댕겼거든요. 어디 또 짱박혀 있나. 원래 이제 둥지 틀었던 곳은 이쪽이었는데 이제 밤에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가 보금자리 저기다 틀고 지금 자고 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인기척 만나면은 경계심이 심해서 그냥 바로바로 머리를 들더라고요. 징글징글하다. 이제서야 오네. 징글징글 징글징글. 근데 제가 엄청 빨라서 놓쳤대요. 근데 여성분들 두 분이서 잡으시겠어요 이제? 그쪽 경계하는데요. 못 가요 거기. 뛴다, 움직인다. 저쪽으로 간다. 갓사이 저쪽으로. 잠깐만. 안 보이는데? 아. 둥그런 거 잘 보네, 비와서. 엄마는 괜찮냐? 예, 지금 이제 3초 남았어요. 아가 시절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어디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그분이 놓쳐가지고 이렇게 유사단 난 거예요. 유사단이 그거 잡아 가셨어야 되는데 놓쳤대요. 결국에는 네, 포획망을 설치 중입니다. 포획망. 네,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망만 설치하고 갑니다. 네, 일단은 2차도 이랬던 저랬던 네, 실패로 마무리입니다.